당시 일본은 조선어 사용을 금지시키고 조선어 학회를 탄압하는 등 극단적인 민족 말살 정책을 펴고 있었다. 이 엄혹한 때 전영필은 훈민정음 원본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는다. 책감이 전화를 합니다. 귀한 자료일수록 제 값을 치러야지요. 만 원 드릴 테니 구입하세요. 예. 일본 당국이 이 사실을 알면 훈민정음은 다시 우리 민족의 손에 들어오지 못할 상황이었다. 전영필은 집 열채값에 해당하는 만 원을 지급하고 훈민정음을 입수해 비밀리에 보관하다 해방 후 공개했다.